네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문현지 멘토입니다. 예. 네, 어떤 게 궁금하세요? 저는 우리금융주를 50% 갖고 있고요. 뭐라고요? 여보세요? 네, 종목 말씀해 주세요. 예, 우리금융주요. 우리금융지주고요. 매수가랑 비중이요? 예, 50%요. 50%인데 얼마요? 예, 13,000원이요, 지금 시세가. 13,000원을 50% 들고 계시는 건가요? 예, 예.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네. 작년 7월 달에 샀는데 내가 선생님 멘토 뭐한데 급여도 매일 보고도 손해가 안 나고 딱 우리 금융계를 50% 샀는데요. 제가 배당은 받았어요. 네. 받았네 배당 받고 막 떨어져서 어제 본전이 왔거든요. 그래서 막 안 팔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일단 뭐 언제 사셨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. 지금 금리 인상 시기인데다가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금융권이 좀 부실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제 금융권 쪽이 이제 대출 때문에 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실이 터지게 된다면 저는 아마 우리 금융지주 아니면 하나금융 이쪽에서 저는 부실화가 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이제 부동산이 막 올라오기 시작할 때 전세자금대출을 막 했잖아요. 그런 전세자금대출부터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막 해내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뭐 다른 금융부단은 이 우리 금융과 하나금융 쪽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대출을 해주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약간은 신용이 좀 낮거나 약간 직업이 불안정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연체율이라든가 부실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은 이런 기업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장기 투자하면은 좀 골치 아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거기다가 비중도 50%이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본전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당장에 절반 정도 매도를 하셔가지고 비중을 줄이시는 것을 첫 번째로 권유해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아직까지 상승의 여력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금융 쪽들이 아직까지 영업이익이 정말 많아가지고 오늘 아침 뉴스만 본다 하더라도요. 영업이익이 정말 많이 났기 때문에 성과급 파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은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건 현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예금 금리가 낮아지고 대출 금리가 올라져 있어가지고 예대 마진이라고 해서 마진이 지금 많이 남고 있는 게 금융주거든요. 그런 테마로 일시적인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올라올 때 일단 지금 본전이라고 한다면 본전에서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로 13,000원대에서 또는 14,000원대 뭐 분할 매도하셔가지고 빨리 매도해서 나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나중에 금융 뭐 어떤 부실 위험이라든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요.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과하게 빠질 겁니다. 그러니까 단기간에 하루 만에 막 십몇 프로씩 20%씩 막 빠질 수 있어요. 그런 리스크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다른 금융주들도 똑같거든요. 그래서 한 방에 빠지게 되면은 손절할 타이밍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조금 고요할 때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.